본문 1과 본문 파트 3번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과는 그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의 단원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본문에서 본문 제목은 Welcome to my world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Welcome to my world. 내 세상에 온걸 환영해라고 해서 준수라는 남자애가 본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준수가 뭐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 본인의 취미랑 본인의 소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를 맡은 친구들은 여기를 들으면 되는데 여기는 준수가 좋아하는 뭐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가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영상을 들으면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문장마다 뭐 부르는 발음이나 그다음에 뭐 단어 뜻, 그다음에 우리말로 해석 그리고 뭐 문법, 동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자세하게 적어놓고 공부를 해서 모든 친구들을 본인이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들어봅시다. Do you like pop music? 자, 너는 팝 뮤직을 좋아하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배웠던 일반 동사를 활용한 의문문인데 여기서 동사는 일반 동사는 원래 like. like가 좋아하다라고 해서 일반 동사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you,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 게 원래 문장 순서인데 우리 물음표 있죠?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그 주어랑 동사 앞에다가 뭐나 뭘 넣는다고 배웠는데 do나 does를 넣어주는 게 순서라고 했죠. 근데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가 여기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문장이 된 겁니다. So, do you like pop music? 그럼 너팝 뮤직 좋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팝 뮤직을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이건 이제 대중음악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대중음악을 좋아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수가 자기가 좋아하는지 그 얘기를 해요. 들어볼게요. I like it a lot. I like it a lot. 나는 좋아합니다. 또 동사예요. 나는 좋아한다. 그것을. 그럼 이때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팝 뮤직이겠죠? 나는 팝 뮤직을 좋아해요. A lot. 얼만큼 좋아하냐? A lot은 많이 이 말이야, 많이. 많이 좋아한대요. 자, 그다음 들어볼게요. Look at this picture. 자, look at this picture. 여기서 look이 동사예요. look이 동사. 보다. look at이 뭐뭐를 보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안 나왔죠? 이렇게 주어, 앞에 주어가 없이 문장이 동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령문. 우리 명령이 뭔지 알죠? 뭐뭐 해라, 뭐뭐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 봐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되는 게 바로 명령문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So, this picture 사진, 이 사진 좀 봐봐요라고 했어요. 그럼 뭔 사진인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오른쪽 교과서 보면은 이 제이미 가수가 나와 있어요. 아마 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Jamie. This is Jamie. 이것이 제이미예요. 방금 이 사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동사는 이다. 일반 동사. 비동사. 아, 비동사. 일반 동사 아니라 비동사. 우리 배웠죠? 맨 처음에 영어. 그래서 이것은 제이미예요라고 말해줬어요. 자, 그 다음 제이미야. 그럼 누구냐? He is my favorite singer. 여기서 he가 바로 그 제이미를 말하는 거예요. 제이미. 그래서 그는 이다. 또 동사가 나왔죠. is. 그는 누구냐면 my favorite singer. 우리 favorite 또 저번에 단어 시험 봤었어요. favorite 배웠는데 가장 좋아하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my 나의 가장 좋아하는 singer 가수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제임이에요. He is my favorite singer. 자, 그다음에 그러면 왜 좋은지 이유가 나오겠죠? 들어볼게요. I like his songs and his soft voice. 나는 like가 동사, 좋아하다. 나는 좋아해요. His songs. Song은 노래죠. 그의, his는 그의. 그 노래를 좋아하고 또 그리고 뭘 좋아하냐? His 그 soft voice. Soft는 우리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막 얘기하잖아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voice, voice는 목소리. 그래서 그의 노래와 그리고 그의 soft voice, 부드러운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이게 제이미를 좋아하는 이유겠죠?
And I love the sound of his ukulele.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는 또 love 아주 좋아해요. 얘도 동사. 사랑한다, 좋아한다. 나는 좋아하는데 the sound of his ukulele. 그 사운드가 소리예요, 소리. 사운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의 우쿨렐레의 소리 또한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of는 뭐뭐으라고 해서 해석을 뒤에부터 하면 돼요. 그의 우쿨렐레의 소리를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해서 제이미의 그 목소리, 그 다음에 뭐 노래, 우쿨렐레 소리 이런 걸다 좋아한대요. 여기까지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좀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친구들 알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